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 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 자리를 이제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 네. 분들께 내어드리느라 좀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얼굴에 그 행복감이 보여요. 맞아요? 아닙니다. 뵙고 싶었어요.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뉴스픽 시간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많이 좀 사라졌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비밀리에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국가 세력 발언은 을지훈련 첫날인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세력이 반국가 세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대신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특히 이 해당 발언은 현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 북한을 비난한 뒤에 곧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화살을 내부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국가 세력도 그렇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 이런 말들도 사용했었잖아요. 네, 얼마 전 광복절을 앞두고는 네. 정치권에서 이제 건국절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은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면서 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 강경한 표현을 썼습니다. 비판의 일자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무회의 발언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말이라면서 건국절 논란과 연관짓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또 반국가 세력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헌법 수호를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이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거에 대한 반발로 점점 더 발언이 강력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 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뭐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아니에요. 뭔가 때만 되면 한 번씩 뭐 반국가 이런 표현들을 언급하는데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이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던 건 재작년 10월 종북 주사파를 반국가 세력이라면서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후 작년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이제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콕 집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15일에도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선동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해당 표현이 사용된 시점을 좀 살펴보면 공통점이 네? 있는데요. 뭐죠? 바로 이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될 때라는 점입니다. 또 이 반국가 세력을 왜 이 시기에 또 명확히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동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자신의 보수 정통성을 입증하고 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9%포인트 하락을 했고 그 주된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 이미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놀이 카드를 꺼냈다라면서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이냐라면서 질타를 했고요.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귀를 씻고 들어도 극우 이념 가스라이팅이라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지 말고 꼭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죠. 또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제가 반국가 세력인지 이런 스스로의 자문도 해봤습니다. 국가를 매우 사랑하고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댓글에 좀 표현이 됐습니다.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발언 자체가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하여튼 뭔가 반국가, 검은 세력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광야님 말씀 주셨고요. 민족 반역자 이런 얘기도 주마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상겹 마녀님 오셨고요. 자, 배동호님하고 왕자님이 우리 전현주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쁜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자리 안 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서운한데. 자, 이프로님도 오셨고 피그말리온님 오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과거사 문제 중일마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 이 발언이 크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재차 또 반박에 나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어제 저희 뉴스픽에서도 김태우 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이 발언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과거사 언급이 빠진 데 대해서 억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국내 여론에 책임을 돌리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계속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재차 반박에 나섰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의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아하. 대통령실은 수십 차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네. 이번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좀 돌려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했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자주 펼쳤었는데요. 네. 이번 김 차장의 발언도 이 윤 대통령의 과거 주장을 엄호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정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요. 이 단어나 문구 하나가 아닌 전체 문구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입장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면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해놓고 항상 똑같아요. 본인들이 해놓고 왜 프레임이냐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느냐 안 들린다 들린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면 이런 사람이 반국가 단체 아닌가요? 일본을 좋아하고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놓고 왜 스스로 또 그러고 일본이 사과를 천만 번 하면 해야지요. 독일 봐요 계속 하고 있는데 뭘 피곤해요. 일본이 피곤하죠. 아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해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국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테 첫 회담 제의를 했는데 날짜가 바로 정해졌습니다. 25일입니다. 이게 첫 공식 회담인 거죠? 네, 첫 공식 회담입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즉각 화답하면서 두 대표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날짜는 이번 주 일요일인 25일 오후 3시 장소는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대표와 한 대표가 예방이나 담이 아닌 정식 의제를 가진 공식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축하와 같은 이 인사 차원의 만남을 좀 차치하고 본격적인 회담에 나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회담 의제 아직 실무 협의회가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좀 일어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정은 잡았지만 네. 이 의제를 두고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최대 쟁점인 이 최상병특검법을 두고서는 만나기 전인 지금부터 면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특검안 협상 전에 기존의 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는 여당이 본인들 안을 낸 뒤에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또 한동훈 대표는 최근 소위 민주당이 제보자와 구명 로비 폭로를 공모했다는 이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자 이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일 장외 설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으로 이 금투세 폐지를 꼭 집어서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좀 정리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가 각 대표의 좀 정치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양측 모두 좀 신임 대표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어쨌든 간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언론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언론 반응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동아일보는 회담 결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면서도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중앙일보는 총선 이후 130여일 만에 여야 대표 간 대화 모멘텀이 생긴 것 자체를 축하할 일이라면서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네. 한겨레는 총선 이후 뭐 하나 해결된 것 없는 정국을 꼬집으면서 이번 회담이 정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고 경향신문 역시 국회 정상화와 실종 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 경선을 하면서 당시 공약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을 했던 바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당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지 한동훈 대표가 또 이게 대표성을 갖고 이재명 대표 특히 야당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자, 쉽진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없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네, 또 상임고문단과 네. 시도위원장들이 잇따라 만난 한 대표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내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한 대표가 현실적으로 이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네. 있습니다. 당내 반대 여론이 워낙 높은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받는 순간 야당의 놀이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임고문 단과의 오찬에서도 특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야당의 압박 속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만남 이제 25일 일요일 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통령하고 회담이 영수회담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의 먼저 협의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내놓으면서 당장 영수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네. 그랬다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정해진 사안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사실상 거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편 야당 단독으로 입법 폭주와 탄핵 단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과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계속해서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야 대표 간 회담이 25일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만큼 이후에 좀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또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5일 그 당 대표 간의 회담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또 그게 또 지금 이 전국을 좀 풀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풀려면 그 책임은 집권 여당 대통령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행정부가 이걸 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은 입법부, 야당, 여당, 이 당대표가 만나서 행정부로 바꾸는 상황. 그런 것들이 탄핵 등등인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25일 날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유님이 이제 글을 주셨는데, 전현주 기자님,
오셔서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조성은 기자님한테 텐션이 좋은데 전주 기자님은 텐션이 안 좋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만나기로 하고 예, 네. 전주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과 함께 정치의 날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항의두 이사, 신흥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일요일 날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전당대회 얘기 조금 나눠보죠. 뭐 처음 뵙기 때문에 이 두 분, 청년 정치인 두 분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황희도 이사님부터. 뭐 그 당 대표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은데. 8대 명, 9대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최고위원 쪽에서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초창기랑 또 완전히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뭐 그 점이 그래도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당원들도 그렇고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당원들의 힘이라는 게 네. 우리가 뭐 말로는 계속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지만 네.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옮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또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다고 봐서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각자 그 자기의 정치를 해가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신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사실 정봉주 후보의 그래요. 당대표보다는 그, 최고위원 선거 예, 예. 실패한 전략으로 인해서 와. 사실은 그 집단지성이 아주 예.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작동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뭐 거의 이거는 좀 드문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전당대회 당일날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봉주 후보의 뭐 전략 실패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실수를 위기관리 능력을 못해서 뭐 그렇게 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유기체처럼 움직여서 나름의 성과를 낸 거는 저는 유의미하게 네.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에 하나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 호남 출신이 없고 그쵸? 다 수도권 출신인 것은 매우 장점이지만은 그 전현희 의원이 6위에서 2위로 갑자기 급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급부상의 원인에서는 사실 서울 경선이니까 서울 지역구라는 점 하나와 네. 또 하나는 그 법사위에서 다소 강한 발언, 뭐 강한 발언 내지는 지금 맞재명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통해서 이제 2위로 올라간 걸로 예.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이 되면 조금 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센 말과 더 센 표현이 더 난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또 걸림돌이 될 아하.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 양면이 저는 다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고요. 1기에 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2기가 색채가 좀 더 확실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황 의사는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신 변호사는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아무래도 뭐 네. 말씀 주셨듯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네. 그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슈가 막 계속 터지니까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 그 전략을 또 제대로 짜놔야 속도전에 대응이 가능하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슈를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가는 이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예측도 하면서도 속도전에 능한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민주당 지도부로 들어가길 그 바랬었고 네. 뭐 실제로 각자 영역도 다르잖아요. 그 강점 그 어필했던 것도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과도한 공격을 지키겠다는 그 대전제 아래에서 네. 뭐 언론, 국방, 경제 등등 각자 분야가 또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강점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좀 장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빨리 네. 의사가 일치돼서 착착착 나가는 게 장점일 것이다.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전체적인 구성은 네. 단점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좀 더 좋아 많은 일기보다? 지도부 아. 구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 중심의 최고위원과 지도부 구성이라는 것은 네. 굉장한 장점으로 발휘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그 스타 플레이어 그늘 밑에서 본인의 자리 잡기에 그냥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제는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의 포지션에서 볼을 받기 위해서 네. 선수들이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최고위원들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몫을 충실히 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는 본인이 뭘 다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뭐 구단주나 감독의 개념에서 아. 조금 더 팀플레이를 더 원활하게 해야 하는 저는 그런 좀 과제는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풀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장 이재명 대표님은 먹사니즘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정치의 역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랑도 연관해서 봤을 때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논쟁이라든지 뭐 이 세세한 구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국민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이냐 이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 동시에 이제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 안전 보장이라는 게 지금 무너져 있다. 네. 이게 지금 다른 해외를 놓고 봤을 때도 뭐 친일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충격적인 이슈들이 많은데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맞나? 이게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저는 해결을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땐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 보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뭐 먹사니즘 말씀도 하셨지만 좀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야당이 좀 풀어가야 또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더 큰 권한과 네. 더 큰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건 맞는데 네. 동시에 책임도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네. 만약에 어떤 일정 부분에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건 또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당내의 분열적 요소가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더 다독일 네. 수 있느냐는 단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이제 한동훈 지도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특검이나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된다. 저는 이 국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저는 잘 쓰고 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쓰고 잘 써야 된다. 그렇죠. 예. 우선순위도 잘 해가지고요. 근데 동시에 민생과 대안지시 부분에서는 힘을 아주 절제해서 써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오묘하게 그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있어서 좀 아주 좀 무거운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이 과제 또 해야 될 일도 짚어주셨는데, 자, 당직 인선도 바로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에는 김윤덕 의원 3선입니다. 임명이 됐고, 자, 좀 이 정책위 위장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진성주 의원 유임이 됐어요. 둘 다 사실 유임이 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진성준 정책위 위원장, 정책위 의장, 자, 유임 결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분 다 유임된 거는 맞지만 진성준 의원이 좀 가장 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뭐 1기에서 2기로 오면서 결국에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적은 같잖아요. 앞서 예. 쭉 저희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목적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과도기적 상황의 연속성과 뭐 안정성을 위한 거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금투세 가지고 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당내 의견과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의총에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안에서 또 다양한 토론을 또 보면서 뭐 그 특히 디테일을 되게 챙기는 정책통이라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신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 때문에 진성준 의원이 약간 비판도 많이 받고 또 한동훈 또 당대표가 또 바로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좀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신 그대로 하겠다.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 내지 한동훈 대표와의 좀 차별화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뭐 사무총장 유임이야 뭐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췄을 그렇죠. 테니까 뭐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정책위의장은 뭐 교체하면 교체할 수도 있는 국면이거든요. 뭐 교체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견도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품으라고 하는 여러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품지 않고 본인의 사람 꼽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예. 또 모양도 이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김상훈 정책위의장 와도 별로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견이 있었음에도 난 여기까지도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을 통해서 당내에서의 리더십의 역학 구도가 네. 좀 한동훈 대표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인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점식, 진성준 두 사람을 두고 두 당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당대표는 한 10일 끌었습니다. 네. 바꾸는데 오랫동안 끌어서 그 김상훈 의원으로 바꿨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당일날 바로 그냥 진성준 한 번 더 하세요. 금투세. 당신 말 뭐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 된 거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앞에 그 신인규 위원장님 네. 말씀처럼 그 자신감의 차이는 전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 끝난 다음 날 네. 그 김재원 최고랑 그다음에 김민전 최고가 라디오에 나가서 맞습니다. 대놓고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었잖아요. 우리는 원내대표 말 듣겠다. 네. 네. 원내대표 뭐냐 저거. 사실 허수아비 취급을 한 거거든요. 네.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항상 그 막대사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댓글은 내가 써야 된다처럼 항상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알맹이도 많이 없고 또 사실 자기 그 세력도 정치권 내부에서는 딱히 없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쫓겨났는가를 또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건 것 같은데, 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 그 리더십 차원에서도 확실히 2기 체제에서 훨씬 더 1기보다도 더 강화된 모습을 보였고 또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도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달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를 부각시킨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네.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지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는 85% 한동훈 대표는 63% 그것도 커요. 63%도 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차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지만 법무부 장관하다가 거의 불 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조 심판론 노래 부르는 사실상의 얼굴마담으로 소비된 사람이지 그렇군요. 사실 뭐 영남 기득권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다 원희룡 쪽으로 줄을 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공천의 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열의에 있는 거고요. 예. 그 단적인 예가 최혜병 특검법조차도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발의조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의원들 17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108명 중에 17명이면은 한 10%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 10%가
법안발의라도 좀 하면 되는데 그 되는데. 발의조차도 못하는 것은 10명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못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당내 입지가 취약한지를 아마 이재명 대표랑은 좀 아주 명확하게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당직 인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 변호사 약간 얘기를 했는데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좀 빠져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입니다. 전북 전주. 그래서 호남이라고 하지만 조금 달리 본다면 광주 전남 지역 의원은 지금 없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좀 민주당의 어떤 텃밭이 사실 호남인데 지도부에 배치가 안 된다. 지명직 최고라도 좀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뭐 크게 그 논의를 하지 네.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뭐 김윤덕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의원, 한준호 의원도 사실 그 전북 쪽 전북 연구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역권 또 서울이에요. 네.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그 민영배 후보를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실었지만 광주입니다. 광주. 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네. 또 압도적인 결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선출직에선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많은 그 분들이 좀 허탈해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8월 18일이 김대중 대통령 그 서거 15주기였기 네. 때문에 또 다들 김대중 정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2기 지도부 에서도 그런 점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호남은 결국엔 민주당이 여태까지 투쟁을 해오고 저항을 해왔던 그런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잘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인 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혹시 민영배 떨어졌잖아요. 민영배 후보가. 민영배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경선에서 떨어진 분을 갖다가 그렇죠. 지명직으로 한다라는 것은 맞진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민영배 의원도 이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호남 정치가 그동안에 좀 후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민주당 네. 내에서 오랜 시간 지금 제기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남에서 뭐 인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최고위원 선거에서 단 한 자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인물 경쟁력 면에서는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보고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늘상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인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고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일당이 독식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기득권들이 더 전수되면서 오히려 그냥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뭐 방송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안 밝혀도 그냥 당선은 되는 이런 구조가 조금 더 호남 정치의 후퇴와 약화를 초래한 원인 아닌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인지도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호남에 이제 계시는 분들 뭐 이거는 국민의힘의 영남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대구 경북 굳이 뭐 내가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와도 상관없이 내가 당선되는데 또 어떤 정치한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활동하는 걸로 국민들이나 지지자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원 호남에 계신 당원분들도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이 좀 과도기적 상황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데 가고 예. 뭐 지역 행사 같은데 많이 가고 네. 그런 사람이 실제 법안이나 뭐 어떤 실적과는 별개로 나는 인정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술자리하고 지역 행사 네. 가는 게 오히려 조기 축구에 가는 게 낫다. 네. 국회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시간도 쏟고 사실 그게 진짜 많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건데 그것보다 그냥 지역에서 얼굴 많이 비추면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았던 것도 저는 뭐 그래서 양당에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표현한 건 아직까지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하.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우리도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라고 그렇게 또 충돌하고 일해야죠. 진짜 일해야죠. 진짜 일을. 뭐 그냥 예. 계속 김대중 정신만 그냥 선거철 나와가지고 뭐 노무현 김대중 정신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만 우리가 계속 뽑으니까 이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네. 그 변해가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경쟁이 없어지면 도태된다 봅니다. 경쟁을 해요. 네, 저 그래서 경쟁을 도전과 해야죠. 경쟁은 매우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호남 그 결과를 놓고 지명직 혹은 뭐 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선출직에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가는 방향이 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여당, 야당, 특히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 혁신대는 그렇지만 당대표 뽑혀지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25일 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 두 사람의 회담이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만날 건데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 대표회담이 예. 거의 뭐 3년 1개월 만에 열린다. 저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처음 봅니다. 예. 처음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예. 상황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수치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네. 뭔가 나름대로 좀 정치의 돌파구를 찾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가 있다. 아까 제가 그 투트랙 전략을 예. 잘 구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냥 간단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협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세요?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일관된 스탠스만 저는 잘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국회가 가진 권한과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저는 국민들이 역풍이 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줘도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음 대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고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 주자들이 이제 출마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과는 이재명 대표가 경쟁을 통해서 비전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랑은 합의를 많이 이뤄내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됩니다. 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아. 그럼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또 더 싸울 가능성도 멀어질 있어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좀 정치적인 이런 뭐 꼼수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변칙을 쓸 것이 아니라 그냥 원론대로 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민생과 대한 세력으로서의 야당의 제1야당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충분히 한동훈 대표와는 대화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저는 대엿 그 정권에 대한 좀 투쟁을 해야 좀 민주당이 선명성과 지지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 내지 가치를 더 가질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두 여당 야당 대표가 만남을 뭔가 예방 면담 이런 거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의제를 갖춘 공식적인 회담을 하겠다. 또 이 말씀처럼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기억도 잘 안 나요. 거의 무슨 뭐 남북 정상회담 기다리듯이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만남이 이렇게 이번 어렵다.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네. 거의 처음으로 맞습니다. 느껴지는데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쭉 말씀 네. 주셨듯이 결국에는 대화와 이제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먹산이즘을 강조했고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격차 해소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해갈 것이냐.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노골적으로 초보자 감세해주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어게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그게 그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면 정부의 여당의 정부의 동의를 하냐? 그럼 여당이 이제 거기서 차별화를 보여주게 된다면 아까 그 신익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게 될 테고 똑같이 가게 되면 그냥 그 격차 해소라는 것도 결국 말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특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건 반국가 세력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지난 광복절 때 더 세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까지 무슨 만들어내면서 민주주의 운동가, 뭐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딱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들이 뭐 위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네. 대표가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도 그 광복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어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은 논평이 매우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논평도 개수가 별로 없다라는 이제 그런 비교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은 당대표의 생각을 모르면 또 대변인들이 마음대로 논평 썼다가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입장을 내지도 않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지침과 방향성 정도는 정해줘야 이제 다른 조직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당이 지금 적체 상황인 거예요.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실력을 보여주면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잘만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합의도 덜컥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덜컥. 그럼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난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사면 갔다가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이런 간극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 의제 중에 지금 의제가 뭐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최상위 특검법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또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등등 또 금투세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덜컥 지금 진행 변호사는 덜컥 물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띄워줄 필요도 있어요. 약간 기분 좋게 만들어서 홀딱
싹 벗겨먹는 전략도 한 번씩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아, 그게 가능합니까? 기분 좋게 하면은 아, 예. 사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게. 근데 그거 하고 나중에. 네. 나중에 당에 돌아가서 추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인 안 되면 뭐 그만두든지 하겠어요. 아, 야 어떻게 보시면 웃지 마시고요. 아니, 김재원 최고나 이런 사람한테 네. 혼날 텐데. 엄청 뭐라고. 우연이가 원내대표는 네. 안 된다 이러면서. 아,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예전에 네.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연금 개혁안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네. 계속 양쪽의 의견만 서로 100대 100을 요구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타협할 의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외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할 의지가 없거든요. 네.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격차 해소를 진짜로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보여줘야 될 특히 예. 집권 여당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보면 어쩌면 영수회담 제안 얘기는 좀 했지만 그거 뭐 안 해도 된다. 바로 그냥 한동훈 대표 만난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조금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거 이재명 대표가 이런 판단을 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 사실 예.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 패싱하잖아요. 문자를 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랑 만나서 이제 차기 권력들이 예. 뭔가 예. 판을 짜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외되는 부분이 작동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냥 민주당에게 저는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순위를 좀 잘 저는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물망식으로 투망식으로 메뉴를 막 던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여론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인데 타협을 해야 될 때 타협을 하고요. 네.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을 안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마치 개혁신당 입장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진실규명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국민적 비판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과 이런 정의의 문제, 진실의 문제 그러니까 뭐 특검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부부특검 딱 두 개만 하면 되고 두 개에 대해서는 밥을 굶든지 삭발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이걸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 뭐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그런 민생 이슈들은 얼마든지 저는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결정해도 좀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서는 타협을 시도하고 있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법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 거꾸로 하는 순간 완전히 순위가 뒤틀려지고 방법이 꼬이면서 국민적 지지도 잃고 실익도 잃는다. 전 매우 좀 신중하게 싸울 곳과 타협할 곳을 잘 구별해서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우선순위, 진퇴.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를 민주당은 좀 들어달라라고 네, 신인규 변호사님의 의견 주셨고요. 자, 용산의 대통령실하고는 언제 만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만남 제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왜냐면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왜냐면 그 다른 세계를 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어? 광복절 시기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중일마라는 굳이 또 중꺾마를 연상시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게 일본 마음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여기를 막 무슨 간첩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인규 위원장님과 네. 뭐 제가 비슷한 생각도 갖고 있고 당이 또 다른 생각도 갖고 있고 네. 같은 당에서도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국가에서 얼마나 생각이 다양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다양성 자체를 인정 못하고 말살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들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랑 만나면 상상도 못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그들과 대화를 한다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국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계속 언플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럼 진짜 본인이 그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줄 거라면 거기랑 차라리 대화를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 만남은 아직까지는 뭐 그림이 안 그려진 상황이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김태호 차장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또 그거를 또 뭐 또 재차 해명하는 것도 또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역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제 김태우라고 쓰고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되고 둘은 하나다.
라고 봐야 됩니다. 둘다? 왜냐하면 예. 안보실장만 지금 4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안보실의 2인자인 이 차장 자리만 김태호 차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어, 그러네요. 사실 안보라인의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분이 MB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호 차장의 그런 인식들을 볼 때 상당히 친일적이고 상당히 반북적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념 드라이브 거는 것도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이분하고는 힘든 게 네. 후보 시절에는 이념이 이자도 안 꺼냈다가 네. 또 집권한 초기에는 이념이 중요하다 그랬다가 네. 또 지금에 와서 또 이념이 안 중요하다 그랬다가 네. 또 아마 내일은 중요하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말이 매번 필요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다. 근데 그 부재한 상황을 김태호 차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친일적인 생각과 반북적인 생각을 저는 갖다 심어놨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고 네.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익을 지금 국익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인이죠. 아, 일본의 이익이 국익이면 그 일본 사람이죠. 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귀하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통 민주주의라는 것이 5대 5니까 네. 반대하는 국민들 설득하고 지지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정상정부인데 지금은 반대라잖아요. 네. 반국가 세우고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일본의 이익을 쫓아가거든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죠. 일본 극우 세력들은 1965년 한일 수교 때 다 이제 사과했고 네. 언제까지 사과 요구할 거냐 이거 100년 후에도 사과 요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보수라고 그 자칭 보수 세력과 신인규 위원장님 같은 그런 보수 정치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보수라고 퉁쳐버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라 보는 거고요. 일본의 보수다. 그렇죠. 그 일본을 보수하는 거죠. 예. 뭘 저들이 뭘 도대체 어떤 가치를 보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라고 저도 볼 수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노무현 정신 타령하고 뭐 네. 김건희 씨도 뭐 카톡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예전에 그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우리가 더 막 바라는 것도 사과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다. 네. 사과를 했으면 그 과거 문제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막 말은 저렇게 해놓고 또 뒤에서는 또 장난질 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 때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막 독도까지 건드리고 그렇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왜 독도 방어 훈련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보여줘야지 광복절에 무슨 뭐 박민 KBS는 뭐 김이가요를 틀고 있고 네. 이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보수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네. 뭐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아까 뭐 더 이상 사과 요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일처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자신감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익은 다 포기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아주 또 따끔한 말씀들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의도 의사 신은규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이제 청문회에서 이분의
불효령이 안 들리면 많이 섭섭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도 촌철살인 발언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속 시원한 발언해 주시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 주시는 서영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이. 또님 목소리가 네. 네.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이크도 네.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발언이 이제 끝나면 마이크가 네. 이제 꺼지잖아요. 네, 네. 다 들려요. 네. 다른 의원님들은 마이크 꺼지면 안 들리기 때문에 아유, 무슨 네. 말이지 더 이상 하지 마시지. 네, 네. 의원님 목소리는 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해서 잘 들립니다. 어쩜 말을 이렇게 멋있게 잘하세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청문회가 또 네. 계속 진행될 거니까 네, 또 속 시원한 네. 또 말씀 또 기대도 좋습니까? 검찰총장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기대하셔야 청문회, 됩니다. 인사청문회 예, 말하는 예. 말씀하시는 거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있고요. 또 탄핵 관련한 청문회들도 남아 검사 있고요. 탄핵 청문회도 계속 네. 준비되어 있고. 네. 자, 먼저 2년간의 최고위원 임기 이제 마치셨습니다. 네. 네. 소회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을 하길 참 잘했습니다. 네. 출마하길 참 잘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목소리도 크고 적극적이어서 제가 막 출마하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 사실 저는 3선이었고 아. 예, 그리고 또 중진입니다. 아, 아. 나가서 아주 1등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출마를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희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많은 분들이 3선 이상의 목소리도 좀 내야 한다. 예. 또 제가 행안위원장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고위원을 요청하셨는데요. 네. 정말 밀리다시피 해서 최고위원에 나왔거든요. 근데 참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네. 최고위원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 게 참 좋았고요. 제가 정청래 최고 이기고 수석하고 싶었는데 네. 정청래 최고가 수석한 것도 참 잘했다 이렇게 아,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잘합니다. 근데 그 멤버로 같이 했던 것도 참 의미 있었고요. 네.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 행복했고요. 아하. 그리고 당원들이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전과 달리 최고위원하고 잘했다, 고맙다. 인기가 더 늘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댓글에서 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메살님 네. 댓글도 주셨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네. 그냥 짧게 평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꾸려졌습니다. 참 잘 구성이 참 잘 됐습니다. 아. 제가 최고위원 열심히 했는데.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들 면면을 보고 네. 어쩜 다 저렇게 좋을까 네. 그리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 흥미진진했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구성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뭐 출마했던 사람들도 좋았는데 네. 참 잘 구성되었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면 되겠다. 아하. 코어에서 네. 선명하게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어서 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아름다운 의원님 서영교 박경진님께서 댓글 어머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 하이라이트를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좀 눈에 띄었던 또 저는 거의 다 보긴 다 봤는데 네. 좀 화나셨던 장면 하나를 좀 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하이라이트는요. 예. 국민 여러분 임은정 검사가 나왔다는 나왔어요. 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나왔었어요. 임은정 검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증인이 초기에는 한 명이어서 네. 약간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한 명 계셔서 임은정 예. 검사 계셔서 이거 청문회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했는데 임은정 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어요. 음흠. 그리고 저 여인은 저렇게 거세고 험하고 음흠.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엮고 있는 그 검찰 안에서 예. 어떻게 저렇게 진흙 속에 연꽃처럼 잘 컸을까. 그런데 잘 큰 것만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징계도 맞습니다. 당하고 온갖 거 다 당하면서 음흠. 저렇게 꼿꼿하게 저렇게 예쁘게 쌩긋쌩긋 웃어가면서 검찰의 잘못된 점, 비리, 부패한 거를 지적하면서 음흠. 여당의 검찰도 아니고 예.
야당의 검찰도 아니고 국민의 검찰이 되기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저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그 검사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분이 검사들의 그 비리와 문제점들을 감찰하는 일을 하면서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김영철 검사하고 직결된다고 네.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쁜 하이라이트고요. 예쁜 하이라이트, 좋은 예. 하이라이트. 또 예. 흥미진진한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 네. 이후였는데요. 그 정다은 씨 예, 정다은 증인이 예. 딱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야. 정다은 증인이 나올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저도 긴장을 했어요. 나와야 하나 안 나와야 하나 나와서 말은 하고자 하는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 그런데 입장에서? 마침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진단서를 그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서 봤더니 또 음성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아 이것도 하늘의 뜻이다 예. 생각하고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참 당당하더라고요. 네.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말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막힘도 없고요. 네. 요 정도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김영철과 장시호가 어떤 안 좋은 사적 관계에 그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해석하면 검사와 피의자가 그 불륜을 만들어진 네.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숙박시설에 같이 있었다는 갔다, 거. 그리고 예. 그 숙박시설을 자신이 예약해줬다는 거. 그리고 고맙다는 문자를 받은 받았다. 거. 그리고 고마움과 동시에 예약을 이 사람이 해줬으니 돈을 받은 거.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의 하이라이트. 그런데 화나게 하는 장면은 뭐죠? 국민의힘당입니다. 국힘당. 이렇게 아... 국힘당 이렇게 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자신들도 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김영철 검사를 두둔하고 가리고 증거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날 증거를 다 들이대게 된 거죠. 예. 그 정다은 씨 사실은 정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김영철 검사 그리고 장시호 씨 그 연관성들을 핵심으로 증언을 직접 다 해줬어요. 본인 얼굴 다 대놓고 다 얘기해주고. 근데 전 궁금했던 게 언론 보도가 상당히 미진해요. 네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고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이거는 대서특필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사화가 덜 되는 것도 좀 놀랍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6시 이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랑 겹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거 목숨을 걸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나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제 핍박과 탄압, 뭐 위증이라고 하는 무슨 빌미라도 잡아서 예. 법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검사가 그런데 괴롭힐 거 아니에요? 괴롭힐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킬 겁니다. 정다은 씨는 저희가 꼭 지키겠다고 그날 이야기했고요. 예. 공익제보자 등 여러 가지를 살펴가면서 건드리지 못하게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연합뉴스도 있었어요. 기자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 내용을 꼭 부탁한다. 보도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했는데 보도가 안 나왔어요. 왜 보도가 안 합니까? 그런데 우선 뭐 저희는 위로를 하자면 그래도 네. 언론인인데 저녁 시간이라 겹쳐 그렇겠지. 다른 보도가 있어 그렇겠지라고 애써 제가 주문을 외우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아... 충분히 이야기했고 제가 그러니까요. 보도자료까지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된다.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그 영상까지 같이 뿌렸어요. 근데 네. 안 됐고 TV조선이 오히려 한 군데에서 예 네. 보도를 했고 다른 보도가 없지만 도대체 언론 이러시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니까요. 무엇을 가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 다 나왔는데 예 언론 이러시면 안 되는 안 됩니다, 거고요. 안 됩니다. 언론의 위상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니면 당 등등에게 위증 교사를 했냐 안 했냐. 본인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또 우리 김영철 검사 의혹이 만약 맞다면 그런 위증 교사가 맞다면 이게 사실 장시호 씨는 박근혜 국정론 사건에서도 여러 증언들을 했 떤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론 사건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서영교원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가 다시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 장동혁 의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의혹하고 이 증거들을 이제 문자 증거 네.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려도 이거 보여주시면 될까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판례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예. 장시호 씨의 녹취가 네. 네. 1300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장시호 씨 녹취가 우리가 깐 걸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죠. 장시호 씨랑 가까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네. 녹취 1300개를 전광훈 측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전광훈 측. 예. 예. 전광훈 측에 가서 전광훈인가요? 정광훈인가요? 전광훈입니다. 예. 그쪽에 예. 가서 낱낱이 고발을 하게 된 거고 네. 그게 녹취가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아하. 그 녹취가 흘러나오게 됐는데 그 녹취에 이제 이재용 그 위증을 그 부부장 검사가 네. 애우라고 했다. 아. 울고불고하면서 애웠다. 이런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재용 뭐 프로포폴 이런 것들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거 허언이에요. 네. 라고 이제 나중에.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이 허언이에요. 라고 방어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방어를 하려면 이 문자까지 방어했는데 문자는 네. 방어가 아니에요. 야, 여기 문자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주고받은 거예요. 예. 장시호가 뭐뭐 변호사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줬어. 다른 사건 때문에 엿줄말이 있는데 이때 우리 집 일은 다 사임했어. 라고 장시호가 오빠 연락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공변호사 오빠는 이 김영철 네. 검사를 말하는 것. 가요? 글쎄요. 그래 보이죠? 이제 보이죠? 그래 보이네요.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케이. 김영철. 오케이. 아, 오빠 이 오빠는 검사네. 그럼 누구겠어요? 김영철이죠. 오빠 김영철이 아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어허. 이게 문자에 있어요. 이건 방어를 못하는 거죠. 네. 이거 방어 못합니다. 녹취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허언이었다라는 뭐,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시호가 예. 뭐 가장으로 얘기해 터풍 떠났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이 문자는 장시호랑 오케이하고 오빠 예. 주고받잖아요. 오빠라고 하고 오케이를 한다. 네. 어떤 검사가 피의자랑 오빠 동생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오빠는 저 변호사도 뭐예요? 오빠 없어요. 오빠는 뭐예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더 볼게요. 그거는 뭐 관계는 모르지만 자, 그다음 그것만 네.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급 연락 부탁. 금방 연락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름이 김영철. 미안. 통화 가능? 둘은 반말해요. 아이고야. 근데 장시호가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가 할게. 뭐래요? 네. 세수 중이래요. 세수 중.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만의 폰이 있는 거예요. 공구 땡땡. 공구 땡땡으로 할게. 이야. 이거는 아무도 방어를 못해요. 예. 김영철 검사. 방어하세요. 방어 못해요. 이 얘기를 제가 올려놨더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국민의힘에게 네. 보세요. 답변 좀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증거 없다고 하는데 답변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전부 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네. 그 송석준 의원은 좀 답변 안 하시던가요? 답변 못하고 말씀 제일 전부 다, 많으시던데요. 전부 다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들이대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이런 게 언론 보도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이건 보도돼야 되죠. 아니 뭐 허풍이 그건 허풍일 수 있으니까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문자 메시지는 다 진짜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조작을 하는? 아 조작이라 하든가 차라리.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검사 탄핵 준비를 하는데 언론 보도에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유튜버를 김영철, 네. 장시호 찍은 다음에 다 들었어요. 듣다가 보니까 이거를 폭로한 네. 고발한 그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거를 찾아내게 찾아내셨군요.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찾아낸 것 중에서 이 정다은 씨가 준 정다은 씨하고 또 그 장시호하고 공유 주고받은 예. 뭡니까? 숙박해 준 그거죠. 예, 예. 공유 숙박 예, 장소 예. 예약해 준 내용입니다. 하루에 12만 원이야. 1박에 12만 원. 이틀 해야 돼. 예. 그래서 1박 12만 원을 언제 하냐면 예. 8월 19일 날. 8월 19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네. 8월 19일 날. 네. 그리고 이 문자는 8월 20일 날 새벽 2시쯤에 주고받은 문자. 딱 맞아떨어지네요. 예, 8월 19일 날 이 숙박 시설에 장시호가 있었고 네. 8월 20일 새벽 2시쯤에 너무 고마워. 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 1300개의 녹취를 공개한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 장시호가 여기 같이 있었던 거죠. 아~ 같이 있다가
지금 김영철이 올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아니 이준희가 나갑니다. 나가야 되고. 나가다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남자를 보게 되는 아하.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이 방으로 들어가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녹취가 둘이 있었던 내용의 녹취가 어떻든 장시호를 통해서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아주 진하죠.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문자도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날 네. 정다은 씨가 나왔잖아요. 예. 이거 보내신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증언했어요. 네. 이런 문자 있었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핸드폰에 이 문자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고. 남아있다고? 그럼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행정실에서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 찍으면서 하나 더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또 비밀입니까? 장시호가 예. 돈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예약은 정다은 이름으로 했고 장시호가 돈을 보낸 내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약한 내역이 이게 왜 전문 진술이고 전문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전문이니까 증거 능력 없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든 그 요거에 대해서는 답 못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답 못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게 하죠. 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어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라면 예.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당황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방어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있습니까? 뒤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어? 그날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건데요. 예. 누굽니까 이분은?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이 사람 왜 나옵니까 여기서?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예. 하겐다조 준대요. 하겐다조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그걸 왜 줘요? 비싸서 누가 먹겠습니까? 피의자한테 이거 왜 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검사실 문을 누가 똑똑똑 두들기고 얼굴을 빼꼼 내미는데 예. 그게 장시호다. 아. 장시호가 아이스크림 좀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나는 드세요. 이렇게 복덩인데 여기 복덩이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거는 하겐다즈 마음껏 예, 먹어라. 이거는 저희가 처음엔 이 내용이 네. 한 언론에서 이것도 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이 써요. 네. 그런데 요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한동훈 예. 당시 검사가 자기가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아, 그 내용이군요. 예, 그러면 아니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피의자가 검사실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까?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서 절대 검사 안 됩니다. 조사받다가 네. 이쪽 검사실 와서 똑똑똑 제가 조사를 엄청 받아봤거든요. 제가 알고 그 피해 변호사로서 네, 네,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고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잘. 그럼요. 특별한 경우 하겐다즈는 네. 그 아이스크림 중에도 특별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식의 편의를 충분히 봐줬던 관계가 네. 무르익고 무르익고 무르익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와중에 어떤 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네. 특별한 대우라고 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거에 해당되고요. 가장 문제인 모의 위증에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특혜를 준 것은 직권남용에 맞습니다. 해당되고요. 이게 불륜관계로 온다는 것은 징계에서 파면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죠. 만약 불륜관계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하지 않는 거죠. 네. 자기네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자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네. 공유 숙박시설은 어떻고요. 그래서 징계 내리고 파면해야 돼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검찰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윤석열 특검과 같이 특검을 했고 특별한 특수관계이고 네. 코바나 콘텐츠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그 기업들이 협찬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중앙지검 등등 검사실에서 수사받던 기업들이에요. 네. 이들이 억대가 넘게 후원합니다. 이걸 다 그 담당 검사였죠? 담당 검사인데 무혐의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그 살고 있던 집 삼성의 전세 계약권 등도 다 무혐의해주고요.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그 저가 매수 의혹도 다 무혐의 털어줍니다. 네. 모든 걸 훌훌훌 털어준 검사라서 못 건드리고 징계 못한다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만이면 저는 김영철 검사 나와서 이 문자 어떻게 된 거고 하겐다지 어떻게 된 거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말 편의를 봐주는 거 예를 들어서
출정 막 시키고 뭐 생일 파티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서울구치소 법사위가 현장 검증 진행했는데, 네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네. 어떻게 수확이 좀 있었습니까? 그럼요. 아하. 엄청난 수확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 변호사 예. 하시니까 예.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2018년 12월 6일 날, 네. 2017년 네. 12월 6일 날 예. 가만 있어보자. 12월 6일. 예, 12월 예. 6일 날 예. 법정 구속됩니다. 으흠. 그러니까 그 전에 기소가 됐고요. 예. 그래서 보석으로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예.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법원이 2년 6개월을 때립니다. 더 올렸죠. 예. 더 올렸습니다. 네. 그때 임은정 검사에게 물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가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로 법정 구속을 때렸다는 것은 네. 법원에게 잘 봐달라는 신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봐주지 않고 법원이 2년 6개월을 때려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것은 이 검사가 약간의 흥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다. 맞습니다. 맞죠. 라고 맞죠. 하는 이야기를 맞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저희가 이게 바로 그 법 구치소에 가서 받아온 자료인데요. 출정 기록 이렇게 많습니다. 예. 아직 다 못 넣었습니다. 맞네.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막 나가고 했거든요.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 저희가 들어가서 손으로 다 받아 적은 거 취합한 건데요. 아직 취합을 다 못했어요. 예예예. 몇 번이나 나갔을까요? 몇 번 나갔을까요? 몇 번 나갔습니까? 보통 몇 번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보통 법정 구속되면 예. 2심 때까지 거의 못 나갑니다. 법정 구속되면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뭐 조사할 일도 없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 조사는 기소 전까지 불러서 조사합니까? 수사, 기소 후 수사는 아주 예외적이고 예. 위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소 후 수사는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면 총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한 번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 그런 정도 해야 세 되잖아요. 번? 예. 몇 번입니까?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예. 51회였습니다. 이야, 말이 법정 안 구속되기 전까지 말이 51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법정 구속이 되면 이게 기소가 된 지도 한참 전이고 예.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에는 검사가 불러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이제 구속됐고 죄가 인정됐는데 뭐 알아부릅니까? 법정 구속이 없죠. 된 다음에 몇 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17번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17번도. 예. 아.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예. 2월 4일에도 부르고 2월 11일에도 불렀는데요. 왜 불러요? 왜 불러요? 2월 10일이 장시호 아들 생일입니다. 아, 그러면 그 청문회에서 정다은 씨의 진술이 맞네요. 확인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김영철 검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근데 김영철 검사는 저는 2월 5일 날 대검 뭐. 대검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네. 2월 5일 날 가기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2월 5일 날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 2월 5일 날 갔다고 자기가 그랬어. 그러면 그래? 그럼 2월 4일 날 불렀나? 그러고 봤더니 2월 4일 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까? 이게 성과라는 거죠. 다 나왔다는 거네요. 2월 4일 날 특검으로 부른 거죠. 2월 4일 날 장시호를 불렀고 그래서 특검으로 불렀고 어쨌든 이 기록에는 아니, 본인이 대검 특검. 가더라도 특검에 갈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뭐가 문제입니까? 장시호가 문제. 장시호는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구속된 사람이 그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서울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그만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예. 부럽네요. 부럽다. 아니 이거보다도 예.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아직 더 못 넣은 거고요. 여기를 보면 2월 4일, 2월 11일 이렇게 특검에 부른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와. 그게 1112호입니다. 네. 2월 4일에도 1112호 검사실로 갔다는 거죠. 예, 특검실로 예. 갔다 특검실로.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뭐 그 한동훈 방을 똑똑똑 두들겨서 하겠다 줘 줬다 이런 거 보면 거기 뭐 검사실이야 왔다 갔다 그들이 다 서로 공유하는 방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일반적인 피의자 법정 구속은 뭐냐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재판 받다가
재판 과정에서 너 실형 선고받고 구속이 되는 겁니다. 수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외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딴 사람 수사 뭐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일 때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결국은 우리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는 게 위증을 시키려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판 증거들이 다 드러난다면 당사자나 관련자가 나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럼 증거들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매우 지금 문제인 상황인데 이 앞으로 지금 김영철 말고도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나머지 검사들도 있는데 네. 뭐 혹시 김영철을 제일 먼저 소환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청문회 연 이후? 네, 우선 그 김건희 특검도 네.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커버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 음흠. 이것을 보다가 무혐의를 다 쳐서 이 사람이 더 김영철이 이상, 예, 막을 쳐버린 걸 보고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제일 크다. 예,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셜 저가 매수 관련해서 다 무혐의를 쳐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도에서 무혐의를 치는 네.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무혐의를 친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아하. 저희가 판단하게 된 아하. 겁니다. 나머지 셋보다 더 좀 세다고 그렇죠. 문제가 더 크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봐주기를 했고 권력에 대해서 줄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네. 장시호 씨 건이 딱 터지니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드러나게 되면서 저희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장시호가 중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제가 허언이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철이 그거 봐요 허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자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보다가 네. 이거 그런가? 라고 해서 사실은 보게 됐어요. 네. 보게 됐는데 뭐 이런 게 있다는 이거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허언 아니죠. 네. 허언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오빠 나오고 뭐 딱 오빠 오케이. 검사예요. 오빠 오케이. 오빠가 오케이 했어. 예. 오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 오빠 아니면 예. 왜 당신은 나한테 오빠라고 하시죠? 그럼요. 이렇게 해야죠. 예.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냅니까? 보내면 안 됩니다. 피의자, 예. 피고인. 이렇게. 피고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예. 되고 그렇게 여기서는 또 오빠 오케이 여기서는 통화 가능 뭐 이렇게 주고받고 세수하고 나서 이건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폰으로 또 따로 하는 거 네. 이건 완전히 검찰이 다 조사해야 되는 관계 조사해야 된다. 김영철 검사 공유 숙박 시설은 뭐고 문제고. 여기 사실은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더 있어요. 단독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날 김승원 네. 의원이 질의하면서 깐 녹취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 못 봤어요. 아... 잠자리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건 저는 못 본 거였어요. 전 다 듣고 봤는데 예. 저는 못 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장시호가 태국에 가 있다 그래요. 태국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김영철이 태국에 가 김영철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예. 태국에 가서 좀 있어라고 하는 또 문자가 있어요. 그런 문자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 그날 사실은. 그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주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57회입니다. 50 네. 아니 51회 예, 법정 구속되기 전에 51회 법정 구속되고 나서 17번 아유, 말이 아니 구속이 됐는데 무슨 수사할 게 더 있다고 조사합니까? 그거는 2017년 12월 6일 이후에 17번이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일인 날 2월 11일이 있고 네. 그런데 자기가 5일 날 대검으로 갔다고 변명을 하니까 그래 그럼 2월 4일도 있고 그럼 2월 4일인지 2월 11일인지 나와서 증명해야죠. 억울하면 글쎄요 우리가 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검사가 사람이 구속된 거를 이용해가지고 편의 제공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얻어내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아니라고 문자가 아니라고 제 말 맞죠? 네. 나와서 얘기하죠. 네. 다 있잖아요. 검사가 증거로 얘기한다면서요. 오빠람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날 이문정 검사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검사들의 문제점을 조사하느라고 쭉 하는데 피의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맥신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판다고. 맞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변호사도 조사받으러 네. 갔다가 네. 맥신 커피 그 다방 커피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 잔 실무가에 타줘도 네. 너무 감사해서 뭔가 불어줘야 네. 되나 네. 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그거 합니다. 맥신 커피 하나면 영혼을 팔고 제한진 변호사도 합니다. 예. 거기에
떡볶이하고 순대가 나오면 더 고급지고 떡볶이 순대를 구치소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밥이 나오면 아유. 뭐든지 지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궁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의심을 제공하잖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검사가 와서 안 했으면 떡볶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네. 하여튼 청문회 앞으로도 다른 검사들 네. 계속적으로 탄핵 청문회 더 하는 꼭 계획도 한번 좀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 박상용. 어미준 검사, 예. 강백신 검사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관련한 거기 때문에요. 네. 쌍방울 거기서 모해 위증이라든지 진술 조작이라든지 연어 파티라든지 네. 증언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벌렸다면 음흠. 이거 정말 문제이고요. 저희가 구치소에 가서 이 그 출입 출정 기록을 받아왔듯이 예. 이화영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 안부수 네.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출정 기록을 다 내놔야 된다 생각하는데 관계자들 다 안부수 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네. 막 나가가지고 똑같은 일 당했는가 확인하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엔 그 3천여 명에 관한 네. 통신 사찰이 본인의 저 부장검사 반부 패부 예. 저 통신 사찰을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 사람들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해서 도대체 나의 뭐 어디까지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 관련해서는 어미준 예 과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네.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네.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짜맞춰 놓은 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서 이 범죄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이건 검사가 더 이상 아니고 네.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범죄자를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가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조작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입니다. 국회밖에 예. 없다. 국회의원 되길 참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가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 더 큰 네. 목소리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더 시원하게. 제가 법사위에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네.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구하라법도 예.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혼부의 아기도 출생신고할 수 있는 네. 사랑이법 제가 두 번 개정했는데요. 네. 이 모든 게 법사위법입니다. 민법들인데 예.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네. 그 잘난 법조 민법 카르텔이 있어서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법을 바꿔서 국민들께 국회의원으로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네. 구하라법하고 그 사랑이법 등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내일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수일른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현근택, 또 이슈 합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되니까요. 오늘은 서초의 봄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 자,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저와 둘이서 오붓하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봄이라는 멘트가 항상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뭐 봄도 지나고 폭염이 막 네. 서초 여름 같아요. 네. 서초에 근데 봄이 또 안 올 것 같아요. 봄이 언제 올까요? 정말 네, 봄이 옵니까? 폭염도 지나야 되고 또 폭설도 지나야 되고 봄까지는 멀었네요. 봄이 아마 뭐 거긴 오겠죠. 검찰청이 폐지되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좀 전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하고 또 검사 탄핵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이문정 검사가 아침에는 청문회 당일날 혼자 와가지고 답하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검찰 안에는 괜찮은 검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해서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바라보다가도 점점 그 안에서 이제 그쪽의 논리를 흡수하게 그러니까요. 되고 그러니까요. 결국 나중엔 조직주의자가 네. 되죠. 그러다가 인사에서 물 먹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통 그런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검사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제가 얘기를 못하고 오늘도 또 검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네. 이프로스에서는 다 그 찬동하는 그러니까 네. 마치 옛날에 시위를 할 때 누가 주동을 네. 뜨면 우르르 가는 것처럼 네. 막 거기 그 봉글에 뭐 지금 검찰의 비판 뭐 네.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죠. 없겠죠. 임은정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뭐 미친 뭐 머리에 꽃 달았다 미친 네. X 정도의 소리를 듣는 아 정말 그 간부들이 미친 X라고 실제로 부른 적도 있고요. 네. 임은정 정도 돼야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럴 수 있죠. 나머지 검사들은 못한다. 당연히 못할 것이다. 글 쓰는 것도 그리고 그런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네. 그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네. 정권이 바뀌면 또 180도 변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사단에 속해서 완전히 착 예. 붙은 검사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자기가 검찰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자기를 자기의 배후를 막아달라. 뭐 비호해달라. 라고 했던 검사가 있어요. 심지어. 인격적으로 뭐 이해가 예, 안 돼. 내가 앞서 나갈 테니 뭐 뒤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네. 나의 등 뒤에서 총탄이 날아오지 않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검찰 얘기 뭐 해야 됩니다. 서초의 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좀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인데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세관의 연류 이걸 밝혀내던 사람이 백혜령 과장, 백혜령 경장인데 이게 지금 수사할 때 남부지검인 담당 그 검찰청인데 A 검사라는 사람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요거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23년 네. 10월 초에 이제 백혜령 네. 과장에게서 영등포서 수사과장의 사건을 뺏어서 뭐 서울경찰청으로 옮기기를 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예. 다음에 10월 10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세관 직원들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돼버립니다. 보도가 돼버립니다. 보도가 예. 돼버린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백혜령 경찰 그 수사과장만을 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관 직원들에 대한 뭐 계좌, 뭐 그 계좌 내역에 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핸드폰에 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는데 남부지검이 이걸 족족 꺾어버립니다. 반려를 하고 귀가해버렸다는 예. 거죠. 그래서 백 수사과장은 수사를 하려고 해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사실 이런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좀 의문스러운 그래서 그 영장을 족족 꺾어버리는 검사를 배제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보도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인신구속은 신중할 수 있지만 압수영장 잘 내주잖아요 사실은. 법원에서 대중도 내주는데 법원에서 인용률이 99%예요. 예. 이거 법원에 가면 법원 그러니까 그럼 검사가 의문나고 고민되면 법원에 넘기면 돼요. 뭐 자기가 그렇죠.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보통 보완을 지시하지 그렇죠. 뭐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 추가해달라 하는 예. 거지 아예 꺾어버리는 건 정말 없죠. 드문 거예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일단은 수사를 해서 범죄를 발굴하는 게 소명이지 네. 뭐 어떤 사건을 뭉개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득이 따르는 경우죠. 보통은 그렇죠. 자기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직구속하고 그게 자기 실적이 되지 그렇죠. 내가 누굴 봐줬어. 이게 실적은 아 이거 변호사입니까? 검사 변호사입니까? 그래서 관선 변호인이란 말이 있지 이상한데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딱 다른 사건은 몰라도 이 마약 사건 그리고 봐주는 과정에서 연루된 거 제가 검사라면 그걸 발견했을 때 경찰 너무 고마울 거예요. 둘이 손발 착착 맞아가지고 딱딱딱 진행될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A 검사, 남부지검의 A 검사라는 사람은 족족족족 다 반려했다는 거죠. 영장신청.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사실은. 정말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특히나 마약 수사라는 거 범죄 조직이 점조직으로 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조직인끼리도 알 수 없게 그래서 일단 그 선 하나만 잡으면 그렇죠. 이 사람은 상선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 보고서라고 예.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구형을 뭐 까줍니다. 여러 가지로 네. 편의를 뭐 그건 이제 뭐 아름아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적 예. 보고서라를 써줘서 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잔서를 놓쳐버린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수사기관 관여한 수사기관의 그 뭐 관련자들 모두에게 그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리하죠. 네. 실적이 되니까. 네. 그리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단서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눈 감아 버린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안 있을 수 없는 그냥 범죄라도 놓칠 수 없지만 특히나 마약이. 마약인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그 시점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 만들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 어떤 거 게다가 같은데? 이게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 그렇죠. 범죄 조직까지 하는 건데 연관돼 있다면 이게 국제 범죄인데 뭐 인터폴 국제 공조를 예. 하면 사실 검사들은 자기 이름 석자가 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은 칭찬받고 아 뭐 하마평에 오르고 아, 좋죠 뭐 그 주목받고 이런 공명심 인지도 높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눈 감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검사를 백혜룡 그 가장이 경정이 당시 직무배제, 뭐 저는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직무배제 시킬 수 있는지, 뭐 그렇죠, 그런 법적으로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또 하나는 이분이 하셨던 건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제도가 생겼죠. 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사실. 검찰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 말 있죠. 왜 법원에 직접 보내면 되지? 영장에 관한 심사는 법원이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이걸 그래서 영장을 꺾은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영장심의위원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백혜룡 경쟁에 다 해봤네요. 너무 답답하니까. 위원회를 열어주질 않아요. 소집을 안 해요. 열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뭐 외부인 뭐 일정해서 심의를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백혜룡 경정이 뭔가 하기 위해서 직무 회피도 신청해보고 심의위원도 열어봤는데 안 되고 했는데 그 수사검사 A는 누굽니까? 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아니 뭐 이미 언론 최세윤 검사라고 다 나왔던데. 아,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왁을합니까? 아까 전에 마약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당연히 더 큰 데서 더 높은 데서 연락을 받은 거죠. 아, 추측해 보건데. 아니 근데 저는 사건이 이례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 변호사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보죠. 예. 예, 가령 이제 피공범들을 네. 함께 처리하지 따로 떼어서 하지.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 그분이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훈장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하고 변론을 분리해 줘가지고. 예, 훈장은, 그러니까, 그 피의자만 따로 떼서, 아니요, 무혐의를 한 거예요. 아, 무혐의했습니까? 무리하게 무혐의를 했는데, 보니까 훈장을 받으려면 저가 기록 이런 예.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명예로운 거니까 예, 그런 게.
그리고 이례적으로 처리되면 뭔가 뒤에 큰 힘이 움직인다고 저 변호사들은 생각하게 되죠. 네. 자, 하여튼 그 최모 최검사 그냥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천지검 마약조사과에서 네. 인사권자로부터의 네. 연락이 그게 추측, 합리적 추측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자신의 진급 또 마약 사건 매우 중요한데 굳이 그럴 이유가 네.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검사들은 매월 말에 성적표를 받습니다. 내야 됩니다. 예. 성적표를 받. 그 미제 네. 사건 그렇죠. 몇 건, 뭐 직구속 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이거를 본인이 예.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예. 본인 그리고 또 자기가 공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필할 때 네.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되는 사건인데 이걸 저버린다? 그럼 다른 데서 인사를 보장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출세하는 그 조직에서 출세하는 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수사를 하든지 아, 그렇죠. 아니면 이너서클에 들어가든지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의 미천이 법무기족 출신 아니고 집안에 법조인 없고 뭐 저 지방대 나오고 그러면 정말 몸이 뽀사져라 수사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 수사단서 얻어가지고 근데 그걸 놓친다? 그러면 거기에 상하는 다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그 거죠. 그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게 합리적인 네. 의심 추측이죠. 그래서 지금은 네. 윤석열 좋은 인사를 받고 싶으면 윤석열 사단이 되거나 지금은 근데 죽도록 수사를 해도 기회가 안 와서 지금 안 검사들이 다 뿔이 나서 지금 사직률이 그 높아요? 뭐 역대 최고라고도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이 작년 10월에 이 사건을 마수대, 마약수사대로 잊혀봐라고 또 지시하는데 백경정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 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네. 백경정이 초기에는 네. 약 뭐 좀 안개 속에 뭔가 있을 때는 본인도 이게 외압인지 그냥 뭐 해서 약간은 협조적으로 타협적으로 했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리핑에서 인천 세관 직원은 관련은 빼라라고 하니까 예? 정말 뺐어요. 근데 이미 뭐 풍문을 들은 기자가 네? 이거 저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있다던데 어떻냐라고 해서 뭐 그 지금은 의혹 단계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네? 했고 10월 초에 브리핑에서 10월 10일에 언론에서 이게 보도되니까 그때는 이제 아 이제 여기는 이미 텄구나라고 해서 검찰로 하고 본인은 이제 그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지구대장으로 자천되고 또 경고 통지도 받았다고 네. 하고. 근데 제가 화가 예? 나는 건 이건 그때 세관에도 관세청에도 기자들이 문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는 이것이 세관 직원이 정말로 마약을 들여오는 걸 협력을 했든지 네. 아니면 과실로라도 적발을 그렇죠. 못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처음에는 세관이 그거 하라고 네. 만든 데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2023년 예. 1월에는 24kg, 그다음 7월에는 42kg. 예, 예. 이거 엄청난 양이 그냥 우리 아무런 그 배리어 없이 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엄청난. 그러니까 과실로 놓쳤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관세청이 그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네? 아, 인사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관련 지금 의혹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네? 혐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분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맞죠. 징계는 다른 거잖아요. 네. 범죄 그러니까 협력을 했으면은 뭐 뇌물 이런 걸로 이제 뭐 부정처사 뇌물죄 네. 이런 걸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 과실로 적발을 못한 경우에도 징계는 받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직무 해태로. 예. 근데 그러면 관세청 전체가 비호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지금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우린 정말 네. 그럼 우리 아 이제 공무원의 부패로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엄청난 위기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네? 우리가 저 코로나가 한참일 때 뭐 이렇게 보조금 지원금 내줘 아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수엘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공무원 부패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패 이런 것 때문에 베네수엘라 네. 되겠다고 저는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건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이거 제대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던 백혜련 경장은 지금 문제가 돼서 본인은 뭐 자천되고 이랬는데 네. 이 사람이 직무 배제를 요청했던 A 검사 또
영장 심의에도 열었는데 안 됐고. 그죠. 청문회에도 안 나왔죠. 됐고. 그 A 검사가 20일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안 나온다 하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본인은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뭐 경찰청 고위직 관계자나 뭐 세관 직원, 세관의 그 고위직.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공수처가 알아서 할 문제죠. 그렇죠. 본인이 왜 그런 걸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이것도 조사를 하는데 뭐 중요한 사람, 사실은 이종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종호도 안 나오고. 조병론가 그 사람 나옵니까?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에이. 거의 다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예. 이종호는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 있을지도 네. 의문이고요. 근데 검사가 네. 자기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네. 게다가 이게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그 2023년 1월에 마약을 들여온 3명이 다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세간에 네. 협조를 진술했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정식 통로가 아니라 요 다른 통로로 네. 자기를 인도해줬다. 예. 그리고 지목한 세관 직원들이 사진을 보고 아,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했던 게 공통됩니다. 네. 그럼 뭐 이거는 뭐 100% 아닌가요? 저는 저라면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걸 네. 또 봐주려고 이종호도 연결되고 조병로도 있고 또 최세윤 검사죠? 네. 문제되고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지금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마약 조직과 연루가 됐는지 아니면 네. 과실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거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처음부터 막는다. 수사를 못하겠다. 네. 그리고 그 마약 공범 중에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테이프로 마약 감아가지고, 공지를 네. 온몸에 뚫뚫 감아서. 마니까 피가 안 통해서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기를 부축해줬다. 네. 이런 것까지 지어낼 수 있을지 못 지어냈죠, 사실. 그리고 또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가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네. 마약 조직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래요. 그래서 왜 찍느냐? 아 이거를 우리 한국의 파트너한테 보내면 네. 그 파트너가 공무원에게 보내서 너네들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하면 그 세관 직원들에게 그 사진이 남아있다는 그것도 것이죠. 그것도 범죄 증거 같은데. 그런데 예. 백혜룡 수사과장이 압수수색 영장 핸드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최세윤 검사가 꺾었고 네? 나중에는 그 핸드폰이 깡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또 포렌식이 안 되는 그런 깡통폼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패턴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최세윤 검사는 청문회 나오면 할 말이 없겠죠. 입이 열 개라도.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 사건 딱 보면 알겠죠. 박정훈 대령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패턴 자체를 보면. 아주 뭐 봐줄 때는 봐주고. 이게 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 백혜령 경정은 자천되고 뭐 징계 받으려고 그랬고. 자, 이 박정훈 대령 얘기 좀 하면요. 윤석열. 아,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네네네. 예, 경찰에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이분이 백혜령 수사과장이 여러 가지로 분노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본인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있는데 그걸 꺾은 거고. 근데 수사를 이렇게 수사를 잘했어도 외압 없이 수사를 네. 잘했어도 경찰에서 평가를 받았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경찰관은 특진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뛰어난 수사 공적이 있을 때 특진을 받게 되는데 저 어떤 분이 있었냐 어떻게 수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냐면은 뭐 맨땅에 헤딩해 하듯이 살인 사건을 수사한 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거냐면은 그 핸드폰에서 예. 핸드폰에 왜 저희가 만복이라는 게 몇 보 걸었는지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다녀가고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있을 때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예? 그래서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뭐 살인
그 자기를 이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시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인 사건인 걸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을 밝혀낸 어떤 경찰관이 예?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밝혀낸 거냐면은 그 사람의 핸드폰을 저 강변에서 찾아요.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아서,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저희가 몇 보 걸었는지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핸드폰 회사에 보내서 걸을 때 뭐 움직임을 포착한다는 거는 걷는 동작을 포착한다는 건 그 외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 이 사람이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렀던 시간대는 나왔거든요. 아, 우리가 분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핸드폰 회사가 이 피해자하고 이 가해자하고 뭔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격렬한 예, 파동이 있다. 예, 파동이 있다, 거기. 그래서 예. 막 여러 가지로 파헤쳐내서 뭐 DNA 이런 거 모두 해서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밝혀낸 훌륭한 경찰관이 있는데 특징을 못 봤더라고요. 왜요? 거기 어떤 분이 경찰 특징을 봤느냐면 예. 뭐 1, 2, 3 경찰 경비대라고 해서 그 뭐 식초방 이런 거 문제됐었죠. 네. 그 뭐 예. 청와대가 용산에 이전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생 많았어. 조사람만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의 뭐. 관점하고 예. 그 내부에서 평가하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 맥락 아닌가. 예. 하나만 그럼 맞지 그래서 권력의 예쁨을 받는 예. 사람이 승진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예. 승진하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려나 제가 들었는데 예. 그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박정훈 대령 측이 사실조 요청을 했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뭘 밝혀달라는 겁니까? 네. 뭐 증인으로 부르는 게 뭐 맞겠지만 네. 그 안 되니까 음흠. 여러 가지로 그 뭐 이런 네. 그 의혹들을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구한 거죠. 뭐 네. 이런 일로 군인이 처벌받으면 누가 뭐 사령관을 하겠냐. 경로한 거. 네. 이게 네. 사실이냐. 그리고 네. 뭐 신범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느냐 네. 이런 모든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조에 응할까요? 답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겠죠. 안 할 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 네. 회신이 안 온다고 해서 독촉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독촉 안 하죠. 못 하죠. 제가 네. 군사법원 판사를 해봤습니다.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독촉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쉽지 네. 않죠. 지금 상황 아마 하면 좋은데.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이번에 사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실 통신조회 이런 거 다 해줬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드러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측에서 요청했던 무슨 사실조회, 통신조회 등등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진실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군사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여론이 조성되고 그렇죠. 조성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인 거지 그냥 고립무원이었으면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군사법원은 검찰도 그렇고요. 일반 검찰하고 완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찰 사단하고는 연결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